지역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빈 사무실과 문을 닫는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나주 빛가람역 신도시 중심부의 상가 건물. 층마다 임대라고 쓰여진 문구가 선명합니다. 입주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1층 상가마저 공실이 나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주민 수가 3만 명을 돌파하며 이전보다 활기차졌지만 부동산 상황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에너지밸리 회사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게 더디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광주 구도심 일대도 침체된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엔 수개월째 매입자를 찾지 못하는 빈 상가와 사무실이 수두룩합니다. 하니까 많이들 나가고요. 임대료는 조금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팍 낮아진 것도 아니라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이. 광주 전남의 빈 사무실과 상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광주의 사무실 공실률은 17.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전남의 사무실 공실률은 25%에 육박하는데 이는 전국 최고의 수치로 전국 평균 공실률 12.7%의 두 배에 달합니다. 광주의 소형 상가 공실률도 5.8%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공실률에도 임대료 상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영업이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 전남 자영업자들. 기나긴 경기 침체에 임대료 상승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